오늘 새벽 대전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주택 9채가 한파 속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도로에는 지름 4m짜리 싱크홀까지 생겼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도로가 갑자기 불쑥 솟아오릅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고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땅속에서 옹달샘처럼 물이 차오릅니다. 다급하게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와 봤는데 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해가지고. 오늘 새벽 4시 15분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터진 상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 골목을 수로 삼아 인근 저지대 주민들을 덮쳤습니다. 집안은 온통 물바다입니다. 가재도구가 모두 물에 젖었습니다. 주택 9채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전등. 그런 걸로 이제 막 비추다가 이제 계속 안 보이고 바닥은 물이고 이래가지고 맨발로 막 이제 다니다가 허벅지까지 차고. 상수도관 파열로 물이 새면서 땅 꺼짐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지름 4m 정도 가라앉아 출근길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전시는 추워진 날씨에 낡은 상수도관이 2m 정도 파열됐다며 낮 1시쯤 임시 복구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